그렇게 진행.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사실 큰 움직임이 없고 말이죠. 하락장 많이 오는데 단타로 해서 많이 뭐 수익을 좀 보시고 아니죠. 있는 건 아니죠. 지금은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아, 뭐 네. 상황이 좀 좋을 때 좀 그럼요. 그러시고. 지금은 그냥 있어야지 뭐 살고 팔아봤자 수수료 빼는 예, 뭐 비섬세를 살짝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지금 붉은색으로 기운이 돌죠. 저희 방송을 시작하는 순간 항상 아, 그렇죠. 예, 예. 돌더라고요. 예, 이게 좀 신기합니다. 세력 범위하고 예,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많진 않지만 조금씩 예, 상승 곡선을 좀 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시세가 뭐 이오스 같은 경우는 13,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 비트코인이 832만 원. 얼마 전에 800만 원이 깨졌었거든요. 네. 다시 이제 복구를 하고 있고 이제 캐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10만 원을 좀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63만 원 정도. 죄송한데 얼마에 좀 들어가셨는지 얘기해 주시기 좀 그런가요? 저가에 들어가셨는지 저점에 들어가셨는지. 아니요. 저점은 예. 아니고 지금 적당히 들어가셨는데 지금 사실 10만 원 그 근처에서 지금 아니 그 지금 들어가실 언제 들어가셨는지 금액을. 금액을요? 예, 대충 지금 63만 원이잖아요. 어떤 거요? 이더리움.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이요. 천만 원에 들어가셨다고요? 네. 물리셨네요, 그러면? 그럼요. 현재로선, 네. 아무리 왜 자꾸, 왜 자꾸 그러세요? 아, 주식 잘하시면 뭐합니까? 어차피 물리실걸. 예. 어차피 그냥 99억 있으시니까, 예. 예. 아, 그렇죠. 예. 그 뭐 상관이 없습니다. 좀 물리면 어떻습니까? 네, 영식 씨가. 천만 원 좀 주십시오, 그냥. 영식 씨가 이런 부분에 자신있어 하시는 게 탈출하셨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제 반만 탈출했고요. 네네. 저 지금은 사실 이제는 똔똔인데,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 이걸 떼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게 그, 코인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길 수 있는데 아,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얘를 이렇게 막 보내주면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내주면 좀 아쉽고 말이 안 되나요? 강아지는 고양이, 고양이 생물에 비교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게 이 애착이 가는 코인이 있지 않아요, 김 대표님? 네. 애착이 가는 코인. 저는 하이콘 빼고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애착이 좀 가는 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를 처음에 이제 제가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았던 코인이고 전망이 좋은 거다. 아, 저도 있었죠. 저기 퀀텀. 예,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처음에 애착이 가다가 아, 근데 예. 자식이라고 다 효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 패트릭을 만나봤는데 너무 순진하더라고요. 너무 순진해요. 아, 예. 이번에 만났습니까? 그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아, 만났었고요. 그리고 네. 저기 이번에 갔을 때도 팀 드라이퍼나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예, 너무 순박하신 것 같아서. 아, 순박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퀀텀의 대표 우리 패트릭 대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어드랍 이벤트 잠시 후에 함께하고 채팅창은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지금 매너 채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클린 방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자체를 좀 깔끔하고 매너 있게 해줘야 저희가 추가적으로 게스트 모실 때도 굉장히 수월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흐뭇할 겁니다. 여기에 욕설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 인신공격이나 여러분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속상한 게 있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연예가중계 리포터 우리 김태진 형님이시라고 제가 좀 좋아하는 형님이 계십니다. 방송을 10년 넘게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뭐 잼 라이브라는 어떤 잼 무슨 그 퀴즈쇼를 하시는데 채팅창에 거의 한 20만 명이 들어오신대요. 퀴즈를 내는 거 전 국민한테 돈을 상금을 걸어놓고 근데 아 이건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 건데 이 형님이 아 어제 만났거든요. 이 채팅창에 어떤 그 이런 그 약간 인신공격 때문에 그, 예. 진짜 공황장애 약을 먹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장난 같죠. 이렇게 네, 그렇죠. 머리 크다 돼지 뭐 이런 네. 게 아무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고 막 하시면은 이게 웃깁니까 이게 돼지가? 아니요. 예예예.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여러분들의 네. 그 어떤 매너 채팅이 이 정말 저희 네티즌 문화를 바꿔 준다는 겁니다. 조금 좀 네. 해주시. 그래서 저희가 에어드랩 이벤트 그래서 네.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사랑해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네. 네. 정말 아 끝까지 아, 아름다운 방송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 여러분 정말. 좋은 정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질문하신 분들 중에 이 비잔티움 리스크라고 해서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5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거를 참인 데이터로 본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질문해주신 게 그 만약에 그러면은 최고자 컴퓨터가 51%가 꺼져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드가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이제 해커들이 공격을 하기에 상당히 유용해진다는 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노드들이
결국엔 노드나 채굴자들이 많이 존재해야지 그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뭐 두 명이나 세 명, 네 명 정도의 컴퓨터나 노드가 있어도 충분히 그 코인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만큼 해킹이 취약해지게 된다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뭐 사실 코인 넘버원 말씀했는데 네. 내일 아침에 제가 코인 넘버원 가거든요. 예예. 아니 뭐 고정입니까? 거의 고정이죠.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아, 네네. 아, 네. 내일 낮에도 만나보시죠. 제가 지금 코인 넘버원이라고 코인 넘버원 키우셨던 분이시죠. 뭐 키웠다기보다는 예. 다른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하다가 이제 뭐 사실 아무 이거 사러 오게 됐습니다. 네. 예. 잘 하셨습니다. 자, 일본이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외환 관리법을 적용을 하고요. 네. 관련돼서 얘기 좀 나눠볼 텐데 5월 30일 일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법정 통화에만 적용되었던 외환법이 2018년 6월 1일부터 암호화폐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연간 3천만 원, 약 3억 원의 암호화폐 현금 시 재무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현금 물론 입금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신데 관련돼서 좀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일본이 너무나 법을 잘 만들어요. 우리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암호화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분명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지금 입증을 했던 게 바로 외국환 송금에 관련된 것들이죠. 중간에 중개업자를 통하고 통해 중개업자들 때문에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이걸 30분 안에 그 송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에서는 어떤 이 금융이라는 게 자금이 돌아가고 그 회전이 되다 보면은 이 국내 안에서 있는 돈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국외로 이게 반출이나 반입이 됐을 때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게 관리가 안 된다면은 사실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무역 이기주의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외국으로 넘어가거나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럼 결국에는 그 만약에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외국한 용도로 송금을 했을 시에는 이게 300만 원을 넘어가면 재무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아 그러면은 이거 또 세금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정 목적으로 이용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그 어떻게 보면 외국한 송금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든지 빈번하게 외국환 송금을 하고 있는 이런 대상자들한테만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이 세금이 아마 그들의 수익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거를 자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법이 뒤따르겠죠. 아마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재밌는 게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지금 TFTA라고 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관련 가상 통화 규제라고 하죠. 규제 회의가 지금 한 세 번 정도밖에 안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100여 차례가 열렸어요. 그리고 어떤 회계 법안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발표를 들었는데 그 일본 통에 발표를 해주셨는데 회계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뭐 가상통화에서 회계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한 달에 열몇 번이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쫙 들어가고요. 우리 처음에는 만약에 부정적으로 갔다가도 명확하게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해소되는 게 있으면 그 판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일본은 되게 디테일하고 그 일본 역시 좀 일본이 부러울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잠시 후에 에어드랍 이벤트를 좀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게스트 분들께 약간 선정을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거든요. 네. 받으실 분에 대해서 네. 뭐 채팅창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질문이라든지 그거 네. 본인은 뭐 장동건처럼 생겼다 이렇게 하시는 분을 드린다는 건 자유입니다. 네, 어떤 분들에게 좀 드릴 것 같은 힌트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께 좀 드리고 싶다 개인적으로 에어드랍 이벤트를 좀 진행할 저는 건데 저는 뭐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 질문이요? 예. 어떤 좋은 질문이라면 뭐 저는 이제 코인 쪽에는 잘 모르고 저희 지금 방에 계신 분들도 몇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 이런 좋은 그러니까 방송에 사토시님 감사합니다. 예, 방송에 이제 와서 이렇게 보셨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혹시 제가 그냥 찍어도 될까? 가능합니다. 예. 네, 저런 분은 어떻습니까? 포커님 어떻게 하면 잘생겨지나요? 돌돌 이구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고 매매할 때 냉정해질 수 저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실제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자기의 현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떨어지게 되면 이제 뭐 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막 스트레스도 받고
뭐 머리에서 열주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냉정해야 된다. 냉정해야 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 틀린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불경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절에서 나오는 그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불경. 그런 걸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향을 켜놓고 저기 매매하면서. 어, 그럼요. 향, 아, 진짜예요. 아, 향을 켜놓고. 예, 향을 한쪽에다 켜놓고 불경을 들으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와. 그다음에 어떤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기독교 쪽이다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가스펠송 같은 것들 아. 그런 거를 이렇게 틀어놓고 잔잔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의 어떤 그런 거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그럼요. 뭐 클래식을 듣는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클래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영웅 같은 게 나오면 이제 막 흥분되겠죠. 빠바바밤 이런 거 나오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클래식이든 뭐 아니면 요즘 아이돌 노래든 예전에는 전 아이돌 노래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은 아이돌 노래. 아, 최근에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으셨던 그 당시에 좀 이게 좀 뭐 효과를 보셨던 아, 좀 오래전 얘기예요. 예, 언제쯤 얘기신지요? 뭐 소녀시대 그 정도 아닙니까? 무슨 포미닛 맞아요. 아, 그 정도. 아. 지금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틀어놨더니 이제 그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네. 만약에 좀 만약에 아 롤라 3, 4 전사역의 저런 거 아 그 부분은 좀 뒤고요. 근데 잃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손실이 났을 때 그런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네. 좀 우울하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방송에는 음악을 안 틀고 있습니다. 아, 아 저 질문 많이 올려주신 분들 중에 네. 그 불법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판결 나왔어요. 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다. 라는 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나왔는데 예, 아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아니 개인 키 이런 프라이빗 키나든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몰수를 합니까라고 하는데 개인이 그거는 주셔 그러니까 개인이 그 정부 기관한테 그걸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프라이빗 키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전혀 없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본인의 동의를 통해서 그렇게 그 다시 회수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렇게 몰수를 했다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수사 초기에 그 비밀번호 뭐야 했을 때 아마 다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노원화폐에 대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말씀하신 노원화폐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많이 아 노원화폐 예, 해주고 계신데 이제 노원화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그 가장 부정적인 인식이었을 때 사실 다른 지방 정부에서 그것들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 봉사활동이나 뭐 봉사활동이나 기부라든지 이런 사회적 가치를 하게 됐을 때 이 채굴이 되게 되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정부에서 많은 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다다음 주에요. 그럴 때 많은 이제 도시들에서 지금 지역화폐들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하. 저희 지역화폐, 노원화폐 같은 경우 노원화폐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열심히 개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외국에도 개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연합 지역화폐 그런 이런 그 얼라이언스가 구성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휴먼스케이프 에어드랍 이벤트를 잠시 후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스 레이팅스 이오스 에이다의 가장 높은 등급을 부여를 했네요. 미국 신용평가기관 와이스 레이팅스가 암호화폐 93개 종목의 등급을 기술적 측면과 투자 리스크 측면으로 분류해서 공개하였습니다. 시가총액 5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가진 암호화폐 중에서 7개 종목만 B-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OS와 ADA가 B등급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고요. 아, 의외인데요. 비트이더, 리플, 스텔라, 스트로는 B- 평가가 됐습니다. 이 평가에 관련된 이 등급,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하는 이 등급이 신뢰성이나 뭐 호재에 반영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김 대표님? 저는 뭐 호재에 반영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겁니다. 이 지금 미국 신용평가 기관이잖아요. 이 기관에서 만약에 한국에 있는 코인들도 정확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사기꾼들도 많고요. 되게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더루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은 사실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조직력, 조직체와 조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 오히려 그 이번에도 뭐 제가 그 외국에 갔을 때 누군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ICO를 하고 있는데 그 개발은 어떻게 사무실 제가 한번 사무실 놀러 가고 싶으니까 또 사무실 한번 가보고 싶다 했더니 외주 개발을 맡겨놨대요. 그러니까 외국이 오히려 되게 부실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부실하게 개발해서 요즘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갖추고 있는 조직력들을 이런 기관에서 확인을 안 하고 전체적인 소문과 시세와 이런 인기 등을 통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어드랍 이벤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전달됐습니다. 오늘 아, 총 세 분에게 돌아가네요. 네. 네. 오,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15,000개. 예. 아, 어마어마하게 15,000개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오늘 저 질문은 지금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전혀 예. 안 되고 일단 몇 분에게 돌아갈 정도. 그리고 오늘은 아, 댓글 이벤트는 하지 않는 걸로 네. 판단이 되고 그냥 세 분께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릴 건지는 제가 잠시 후에 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은 15,000개. 야, 그 대신에 스킬 크게 갖고 오신 만큼 뭔가 어떤 그 약간의 어떤 그 미션이 있어요. 그 네. 미션을 끝까지 듣고 함께 해주신 이 모든 분들 중에서 아, 세 분께 오늘의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고요. 아, 채팅창에 글 예쁘게 써주시는 분들, 질문 열심히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 분명히 수혜가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건 메일로 좀 보내드리는 걸 알고 있고요. 네, 메일로 아마 다 예, 계좌를 받는 게 아니라 메일로 예.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이스 레이팅스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그 코인 방송을 이게 좀 해보시면서 주식까지 많이 틀린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게 내용 자체도 많이 좀 틀리고 우리가 이게 사실 호재와 악재가 뭐 거기도 비슷하시겠지만 예, 코인 방송은 사실 뭐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한 어떤 아, 뭐 사실 워렌 버핏이나 월가 영향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것보다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 이제 민감하지만 지금 이제 김태원 대표님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이제 많이 아시는데 네. 주로 이제 이 우리나라 쪽에서 나오는 뉴스보다는 주로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에 그 코인의 네네. 그 상승과 하락이 정해지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 주가는 물론 미국의 다우존스의 영향을 받고 네.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그런 대표적인 것들은 해외에서 튀면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떨어지면 또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지니까 네. 그게 좀 틀리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내용, 국외용 뉴스가 좀 틀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시세를 보냐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아, 저는 이 방송의 그 채팅창이 멀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예, 이 채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를 마시고 시세를 굳이 이걸 왜 봅니까? 이걸로 보면 되죠. 제가 굳이 네. 예, 맞지 않습니까? 자, 김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아, 포커나인님과 함께 90%의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포커나인님과 함께 아름다운 방송 아명어사 11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방송을 이제 좀 제가 중반부에 왔어요. 네, 이런저런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뉴스를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뭐랄까 규제나 아니면 이런 그 뭔가 좀 없다. 4차 산업 혁명이라고 그래서 예. 많이 이제 뭐 지금 후보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만은 실제 그거에 대한 뒷받침이나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제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는 이제 규제 뭐 아니면은 비트코인 뭐 아니면은 코인 쪽 그런 쪽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아까 일본 얘기도 하셨지만 일본이 네. 그 뉴스 중에서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규제 그러니까 코인의 규제에 가장 큰 혜택을 받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규제만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거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게 네.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일본에 자꾸 뺏길 순 없잖아요. 뭐 네. 중국에도 뺏기고 일본에도 뺏기고 어떤 분들은 돈 싸들고 홍콩 가고 뭐 필리핀 간다는데 그런 걸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포코나님께 질문하시는 혹시 방송에 나오셔서 다 초면이실 텐데 김태현 대표님 편하냐? 이영 씨 MC님이 편하냐? 이렇게 이런 말씀이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두 분 중에 누가 편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네요. 네. MC님이 훨씬 더 편하죠. 아, 그래. 왜 불편합니까? 사실은?
제가 불편하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예. 제가 따라가려고 쉽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신 좀 맞춰. 모종의 거래가 있으셨던 거 아니죠? 아니, 전혀 없어요. 그 저 예. 테이블 아래로 빵이 와고 아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오늘 이제 이슈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 오스트리아에서의 한국 반응 아까 들어봤는데 네. 한국에 바라본 시각도 좀 들어봤고요. 아, 그분들이 바라본 한국은 네. 대한민국은 네. 아, 뭐 저희가 이제 뭐 걸, 무슨 소위 말해서 이제 그 K-팝이라든지 네. 뭐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어, 많은 세계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네. 아, 가장 대한민국 하면은 그분들이 딱 떠올리는 키워드가 뭔가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지금 블록체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블록체인이고요. 과거에는 아... 김정은이었고요. 그 다음번에는 BTS라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아 그게 엄청 아니,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도. K-POP 우리나라에서는 아, 무슨 K-POP이야 이러잖아요. 네. 무슨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에 왜 이렇게 부끄럽게 K-POP이야 이랬는데 외국에서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 약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네네. 약간 뉴키즈 언더블락 네. 막 비틀즈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때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키즈 언더블럭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진짜 최근에 그러면 저기 뭐야 자제분도 계시잖아요. 네. 자제분이 그 성별이 어떻게 되시죠? 아 큰 애가 지금 남자. 그 다음에 둘째가 남자. 아들만 둘이라고 하면 될 걸 뭐 그렇게 남자 남자를 하나씩 말씀하십니까? 아, 아, 제 아, 여자가 큰 없군요. 누구는 여자친구 좋아하던데요. 누구요? 여자친구. 아 걸그룹 여자친구.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방탄소년단 BTS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해외에서도 이제 지금 어, 빌보드 차트에 뭐 어, 예, 예. 앨범 차트는 1위 들어갔고 이제 싱글 차트는 10위까지 들어갔고요. 오, 다음 주면은 아마도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걸 왜 하느냐 지금 그것도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아 그 예 그 아. 예, 방탄소년단 그룹 그 뭐죠 그 소속사에 네. 투자한 회사에 뭐 예. 모회사가 있다던가 아. 아니면 그거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은 뭐 유통하는 회사가 있다던가 지금 그래서 그 회사들이 지난주에 뭐 상한가도 가고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테마주 중에 또 허위 테마주도 상당히 많은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럼 저희 회사에서 글로스퍼에서 무슨 보도자료 한번 내면은 뒤에 따라 붙어요. 아이다 알지도 못하는 저, 그러니까 동시에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 저희 회사는 상장사에서 투자한 적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상장사랑도 관련이 돼 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근데 꼭 옛날부터 보면은 뭐 하나 보도자료 터트리고 뭐 하나 좋은 일 생기면은 그쪽이랑 친한 어떤 상장사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제가 한번 법률적 대응한다고까지 세게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그게 이제 그 테마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관련돼 있는 것들이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뭐 찌라시를 네. 돌리는 아, 사람들이 네, 네. 뉴스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딱 연결을 해서 네. 뭐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러면 네. 그 뿌리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좀 잘못 실수를 하는 경우도 네. 있죠. 네. 말씀드린 순간 그 네이버에 검색순위 암행어사가 진짜요?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예예예. 앞으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금방 올라올 걸 예상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제가 초반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휴먼스케이프 대표님이시고요. 네 사실 뭐 블록체인 기반 환자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는 장민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우, 야, 장민우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죠? 헐, 얼마 안 기다렸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세요. 보이스피싱 하시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예. 그, 소개부터 일단 하시죠. 네. 네. 카메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먼스케이프의 장민우입니다. 아, 깔끔합니다. 휴먼스케이프 장민우. 장민우 대표님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번 말씀해,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민우가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아, 그런가요? 친한 그 후배가 있습니다. 친한 후배를 통해 소개를 받았는데, 헬스케어 쪽 사업을 원래부터 하고, 4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나 성실해요.
너무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친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하이에나들만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도시에서 약간 좀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 정신무장이 제대로 하고. 네, 정말 죄송한데 그 아프리카 주지님이 왜 이렇게 쏘시는 거죠 갑자기? 아시는 분이에요? 아, 처음 봅니다. 아니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네. 저기 별풍선이 많이 터지는 방송이 아닌데 등장하시는 순간 계속 뭐 다섯 개 여섯 개 1, 2, 3, 4, 5, 6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차명진 대표님 나오셨잖아요. 네. 그 차명진 대표님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장민호 대표님이세요. 아, 그 잘생긴. 네네. 아하. 네. 장민호 대표님께서 더 잘생긴 거. 느낌이. 네. 예. 오늘 애들이 안 쳐주시네. 잘생기셨어요. 잘생긴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너무 잘생기셨고요. 자,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청자 소통하면서 잠시 후에 또 관련된 휴먼스케이프에 관련 얘기는 들어볼 텐데 에어드라 이벤트를 좀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공개를 좀 살짝 어떤 유형이다라는 걸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제 어떤 그 문제를 알려주시면 안 되고 뭘 어떤 식으로 하는지 분께 드릴 거다라는 언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 질문이 아주 간단한 질문이 두 가지. 아, 그거를 가장 먼저 답변해 주신 분인가요? 채팅창에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 가장 먼저 이제 답변해 주신. 질문을 두 개 정도를 드린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분은 채팅. 좀 좋은 질문을 프로젝트에 정말 깔끔한 질문 해주신 분. 아, 그 질문이 어떤 그 휴먼스케이프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까? 예,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세 가지의 조건을 좀 달아주셨어요. 네. 네. 일단은 채팅창에 뭐 매너는 기본이며 그 외에 우리 휴먼스케이프에 관련돼서 뭔가 좀 정확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두 분은 이제 또 하나 두 가지의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퀴즈를 통과하시는 분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거 좀 알고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먼스케이프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한자 네트워크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요거 좀 관련돼서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저희 휴먼스케이프는 그 회사 이름이랑 프로젝트 이름이 똑같이 휴먼스케이프인데요. 그 환자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난치 질환이나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난치. 예. 그래서 좀 간편하게 생각하면 이제 환우회들의 커뮤니티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예. 기존에도 그 환우회들이 뭐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같은 데 이제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한 부분은 그런 난치기질환 환우분들의 충분한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치료법을 찾지 못한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이고요. 네, 또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제약회사나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이제 기관들과 이제 미팅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약회사나 임상기관 같은 데서는 그 환자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약이 시판이 돼서 나오고 나면 제약회사에서는 누가 그 약을 먹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약을 먹고 또 어떤 효과가 나왔고 이런 부분을 알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데이터들을 기존의 병원에서도 사실 충분히 수집하기 어려운 데이터여서 이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또 임상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그 임상 연구를 뭐 1상, 2상, 3상 진행을 할 때 이제 3상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좀 많은 표본이 필요하게 되는데 해당 질환을 가진 그런 환우들을 이제 쉽게 말해서 수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페이션트 리크루트먼트라는 영역인데 그 영역이 기존에는 좀 상당히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보신 적 있겠지만 신문 광고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알바몬 이런데 뭐 고액 알바, 뭐 생동성 알바 많이 봤어요. 메디블록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메디블록? 네, 메디블록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헬스케어 그 의료 쪽 ICU 대표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도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고 메디블록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점은 무엇이냐? 가장 큰 차별성은 이제 풀려고 하는 문제와 그 대상이 좀 달라요. 아하. 메디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중하고 있는 데이터의 영역이 이제 병원에 쌓여 있는 그런 데이터들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면 그 데이터들이 이제 EMR이라고 하는 병원의 그런 의무 기록 솔루션 안에 차곡차곡 보관이 되는데 그게 병원마다 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메디블록은 그 프로젝트를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으겠다라는
것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풀어야 되는 이슈가 그런 어떤 병원들 간의 관계나 병원들이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면 저희는 이제 환자 개인의 인센티브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질환이나 증상을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모티베이션을 해야 돼서 예, 일반적으로 그, 이 스케일을 봤을 때 헬스케어라는 쪽에 그 관련 카테고리 스케일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메디블록 같은 경우는 의료 쪽 정보에 특화된 쪽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민호 대표님이 하시는 거는 사실은 사람의 라이프 로그를 전부 기록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면에서는 더 훨씬 더 스케일이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당뇨병은 당뇨병 환자들끼리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다면은 거기서 뭔가를 교환할 수 있다면은 그것들이 정량화돼 있다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희귀 난치성 질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민호 대표님이 이 카테고리에서 시작하지만 이 카테고리들을 점점 늘려나갈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늘려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쌓여진 데이터들이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약회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임상 쪽의 데이터로도 사용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전혀 다른 엔지니어링 영역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확실한 거는 헬스케어라는 종목 자체가 과거에 여러 부분으로 시도가 됐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맥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장민우 그 대표님께서 준비하시는 프로젝트에서는 아마 조금 더 상용화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유용할 것 같다라는 블록체인, 유용한 블록체인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아, 이거 좋은 질문이네요. 예. 휴먼스케이프에서 서비스하는 범위에는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디블록이라는 것도 사실상 부딪히는 게 어디냐면요. 한방입니다. 한 방향은 교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휴먼 스페이스는 그러면은 헬스케어 분야라면은 이런 뭐 한 방이라든지 대체 의학이라고 하는 의학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네네. 어떻게 보면 활용 범위들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근데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나온 김에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환자 개인의 데이터를 환자가 본인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입력을 할 수 있고 질환에 따라서 본인이 지금 입력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네, 케어기버인 그렇죠. 보호자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의사는 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의사는 1차적으로 정보 입력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보 입력.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 헬스 데이터라는 말을 헬스케어 업계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그 학문적으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세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클리니컬 데이터, 병원에 있는 그런 네. 처방 데이터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지노믹 데이터라고 해서 그 유전에 관한 DNA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또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그 가지고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유명한 ICO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뭐 네뷸라 지노믹스라는 프로젝트도 네.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그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라고 해서 네. 환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내놓은 데이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자가 결국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프로젝트 안에 잘 설계되어 있어야 되고 1차적으로는 저희가 난치희귀질환을 선택한 이유도 난치질환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계신 환우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거나 새로운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임상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자체에 네. 상당히 그 적극적이세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리고 장민우 대표님께서는 아마 지금 이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지금 이미 그 아까 저기 상용화에 대한 질문 하셨는데 이미 그 지금 깔려져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서 충분한 날리지를 쌓으신 상태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블록체인에 특화되게 적용시키실 일만 남은 게 아닌가. 네. 아프리카 주주님께서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등 의료기업의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네요. 예, 실제로 저희가 제약회사랑 환우회 그리고 또 이제 주로 대형병원들과 이제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도 ICO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협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제 공개를 해드릴 계획인데 네. 이제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제 기존에 병원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그 비식별화를 하지 않으면 그걸 활용하는 데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데이터의 주권 자체가 환자의 것이고 병원은 보관의 주체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걸 비식 기존의 처방 데이터들을 비식별화해서 활용하는 방안 또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병원 안에서 이미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계속 뭔가 데이터를 더 그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만들고 있는 솔루션이 그런 부분에서 좀 병원 입장에서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환자 행동
그 patient behavior 분야 연구 관련해서 호기심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기 그 김님 장군님 네. 그 말씀을 조금 잘하시네요. 그렇죠. 저랑은 완전 네. 틀린 스타일이죠. 네. 아니 네. 소리가 너무, 크게 네.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선전할 때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 그러니까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이게 휴먼스케이프라는 게 자체가 내면이 강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통 보면 요즘 다이슈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막 계속 뭐 달에 가자, 뭐 미국을 정복하자 이러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실체가 없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슈만 그 이제 장민호 대표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내부가 진짜 너무 단단합니다. 단단하게 돼 있고요. 또 말씀도 되게 조곤조곤 잘 하시는데 과장을 못 하세요. 저는 네. 사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진짜 신뢰가 네. 가고요. 네. 네, 취지가 좋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당연히 뭐 인간으로서 뭐 아픈 분들에 대한 관련된 이런 새로운 사업, 체인 사업, 블록체인 사업을 네. 하신다는 자체가 이건 뭐 여러분들 이거는 확실히 환영을 해드려야 되는 네.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엄청난 좋은 질문이 많이 예.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은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예. 하셔서 아 에어드라 이벤트 역사상 이 정도의 개수는 좀 많이 주신 건데요. 예. 지금 한 15,000개 정도 준비해 주셨는데 아 일단은 그 이게 상장을 언제 하냐 이렇게 뭐 많이 물어보시는 예. 분들 계시는데 뭐 사실 상장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상장보다 먼저 ICO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 한번 소개시켜 주실 그렇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네. 문제를 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제가 잠시 후에 문제를 내면 거기에서 가장 먼저 원하는 답변이 나오신 분께 드리는 예. 퀴즈 문제는 잠시 후에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올라오는 이 채팅창에 아, 글을 좀 봐주시고 아, 저 질문은 생각도 못한 거였고 나에게 진짜 획기적인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뭐 대형 거래소에 상장 뭐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 상장 다 끝나고 나면 저 장모님 대표 무조건 도와드릴 겁니다. 아. 예. 그런 부분들은 너무 성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예. 딱 신뢰가 느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네. 딱 신의가 느껴진다. 그리고 지금 잠도 많이 못 주무신 것 같은데 그죠? 눈이 네. 예. 항상 새벽까지라는 4년 5년을 그렇게 일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예. 죄송한데 그 여자친구는 있으신가요? 아, 여자친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되게 미인이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그 주변 저희 스타트업 그 업계 대표들 사이에서 여자친구분이 되게 미인이시라고. 아... 예. 여자친구분이 되게 미인이실 것 같은데 그 지금 이 상황만 봤을 때는 말씀을 잘하면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재미없다는 얘기 안 합니까 요즘은? 네. 공사의 구분을 좀 명확히 하는 편이어서. 아 그럼 또 바뀝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반전 매력이 있네요 이 친구. 야 그렇죠 이러다가 또 바뀌면 다 여자친구 만날 때는 야. 아 진짜 저런 분 매력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사업 모델에 경쟁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뭐 간단하게 예. 몇 가지 질문을 좀 받아보면서 예. 함께 하겠습니다. 요 경쟁자 있습니까? 일단 그 블록체인 회사는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좀 레퍼런스로 참고했던 회사 중에 미국의 Patients Like Me라는 환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 서비스 커뮤니티를 모델로 이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 Patients Like Me라고 해서 그 나랑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이 이제 정보를 올리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 14년 정도 전에 만들어져 있고요. 전체 가입자 수는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활성화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좀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중에 사실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환자들이 그 커뮤니티의 어떤 선의에 의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증상 정보를 트래킹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누가 필요로 해서 어디에 활용하는지 또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누구에게 쓰는지를 플랫폼이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내가 분명히 나의 증상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이게 어떤 회사의 매출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 치더라도 그게 적어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투명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또 지속적으로 그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도 환자 입장에서는 얻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그런 그 일반적으로 그 커뮤니티 통해서 입력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회사는 좀 적지 않은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까 질문 중에 실제로 그렇게 정보들이 모이면 어떤 리서치나 실제 의미 있게 활용되느냐라는 되게 좋은 질문을 댓글 올라갈 때 제가 잠깐 봤었는데 예,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저분이 좀 유력한가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바뀔 수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현재 일이라고 좀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예, 예. 잠시 후에 또 더 좋은 질문 있으면 또 바뀌는 걸로. 예, 그래서 마지막에 좀 발표해 주신 걸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자, 이슈를 좀 다루기 남아서 우리 네네.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암호화폐 관련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 예. 예, 이제 코인 얘기도 좀 잠시 나눠 보고요. 요거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예. 좀 이슈거리 중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데 한국 미래 포럼 KFF 2018에 참석한 아 마츠무라 미코 에버코인 개발자는 한국 등 이웃 국가의 고강도 암호화폐 시장 규제로 일본이 여러 경제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고강도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오히려 이웃나라 일본의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 예 요거 관련돼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호재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한국과 중국 등의 이런 몇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몇 개 국가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때문에 많은 시장들이 일본에 뺏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정부나 어디에 이렇게 주장을 할 때도 너희 때문에 뺏겼잖아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시장을 뺏긴 만큼 우리는 스터디한 그 답습을 하고 스터디를 했던 그런 결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시장이 규제되지 못했을 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날리지들을 우리가 획득 지식들을 획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이 바르게 발전을 하는 방향성이 잡혀진다면은 이 타이틀은 금방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7월 공인인증서 대체할 은행권 공동인증서 출시 예 18개 회원 은행은 7월 중 은행 공동 인증 서비스 뱅크 사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관련돼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아마 은행연합회에서 작년에 아마 삼성 SDS인가랑 작년부터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올해 출시가 되는 건데요. 이게 조금 약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공인인증서에서 이 서드파티 영역이 사라지고 이쪽으로 대체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환영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면은 7월 달부터는 공인인증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럼 우리가 느끼게 될 편리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아직 사실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7월 달부터는 그러면은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일단 초반에는 좀 혼란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이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여기다 블록체인 썼어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유명 애널리스트의 해시값 상승, 비트코인 상승 암시 관련된 얘기도 있어요. 11월 이후 현재 비트코인 가격 반토막 난 건 사실이지만 현재 해시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만약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면 다른 암호화폐를 채굴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요거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일반적으로 그 신빙성은 있는 얘기인데 채굴 세력들의 얘기고요. 세력들의 얘기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두가 다 말씀 생각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아마 암호화폐 시장이 존재하는 한 비트코인이 가장 대장주가 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이런 아까 시중평가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이너스 요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를 대표하는 그 지표의 상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공식 질문 해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저기 뭐야 그 대표님도 코인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예. 물린 코인이 있으신지 요거 좀 물어보달라고. 물린 코인은 없고요. 정말 물린 코인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네. 물린 코인이 없으신 분이 계시나요? 네. 네네. 아니, 진짜 박민호 대표님 진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니요, 투자 그 ICO 하긴 했는데 물리지는 예, 예, 딱히. 되게 신기한. 네. 아, 그 코인이 지금 보유하는 코인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뭐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 그럼 여기 좀 초창기 들어가셨나요? 아주 초창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막 그 올해 1월에 최고점 전에 이제 더 낮을 때 들어가서. 와, 지금 또 HUM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HUM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 죄송합니다. 오스트리아 한 번 더 갔다 올까요? 아쉽지. 감을 놓고 온 것 같아서. 왜 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아, 또 거의 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질문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대표님 직접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첫 번째 문제는 저희 휴먼스케이프가 발행한 토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심볼이라고 하는데 알파벳 그 세 글자. 아, 네. 대문자 소문자 예, 대문을 해드릴게요. 대문자 BJ 마스크 나왔어. 아, 아, 빠르다. BJ 마스크. BJ 마스크. 와, 야, 진짜 빠릅니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네. 아니 김 대표님. 저거 지금 질문했는데 아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네, 네. 순간 표정이 깜짝 놀랐어요. 아, 저도요. 저기 다녔는데 그걸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제가 제 마음이 아, 오늘 방송 오랜만에 나와서 예. 예, 예. 아무튼 뭐 어찌 됐든 맞춰 주셨습니다. 하이콘 하신 분 계시네요. HYCO에. 어느 분 예. 네. HUM 아, BJ 마스크 님께서 일단 5,000개. 아, 축하드립니다. 이게 진짜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예. 네, 대단합니다. 그 저기 그 대표님은 암호화폐 이제 앞으로 뭐 6월, 7월, 8월 예. 뭐 올해 전망보다는 뭐 분기별로 보자면 지금 이제 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로 봤다. 예. 한 3사분기, 4사분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게 이제 뭐 예, 6월 13일 날 있을 예. 네, 대 이제 소사를 치르고 저희가 예. 또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뭐 예. 규제설도 나오고 정부 규제설도 나오고 네. 세금 안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민감해져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3사분기 4사분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시장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의견을 흐름을 좀 보시면 3분기 4분기 되면서 이제 올해 그 아주 저점으로 떨어진 다음에 침체되었던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 그 진짜 그 예전에 그 외동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 트레이더의 생명은 감이다. 흐름이다. 예. 이게 사실 맞는 얘기죠. 트레이더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과 흐름. 그러니까 외도움이라는 BJ분이 계신데 400만 원으로 몇 개월 만에 80억을 부셨던 분이세요. 아. 예, 그분이 이제 좀 상당히 좀 수익이 높은 반응을 해주신 게 그럼 코인은 어떻게 합니까? 코인은 감입니다. 들어갔다 치고 빠지고 하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스크래핑하는 방송을 봤는데 사실 그 어떻게 전 방송 못 봤거든요. 대단하십니까? 엄청 대단하시. 엄청 손 빠르세요. 저는 그분이 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지금 스타크래프트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이게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막 하여튼 되게 신기하세요. 진짜 빠르시구나. 그런데 예.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하락장에서도 드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우리가 100%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아, 글로스포에서는 BTS 만드실 생각 없나요? 방탄소년단 관련된 코인 생각인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만들 계획이 없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글로스포 연관 저희가 요즘 매일 검색하는 게 저희 회사 연관 검색어를 치면 뭐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예, 뭐 무슨 어떤 코인이 나와요. 그 코인을 한번 검색해 보면은 뉴스 기사에 글로스포랑 마치 뭔가 사업을 하기로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막 각종 사기들이 있지만 저희는 뭐 본연의 저희가 원래 하기로 했던 사업들만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예. 저런 BTS나 저런 것들 누가 한 명 또 소스 제공해 주시면 누가 또 만들어서 약 팔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약장수는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네. 예전에 그 이제 세대가 그러신 분 있지만 어렸을 때 그 뭐 동춘 서커스라든지 뭐 아. 연극 같은 거 보면 연극 쫙 보여주고 눈물 쫙 흘릴 때쯤에 결국에는 딱 나오죠. 이약 한번 먹어봐. 뭐 이약 한번 네. 먹어봐.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기억에 그 회충약을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인데 누가 이제 뭘 준다 그러면 나가잖아요 몇 명이. 근데 그 자리에서 이 회충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신문지를 깔아놓고 확인을 그 자리에서 회충약을 자 그런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네. 질문 하나 저기 들어오셨는데 네. 환자의 예 정글이라는 혹시 읽어주시는 어떤 분이요? 환자 네트워크는 환자의 정보 공유 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자 네트워크는 환자의 정보 공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환자의 경우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데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입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자분들이 뭐 그 자기가 이제 의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의 증상 같은 걸 이야기를 할 때 네. 그걸 정량화하거나 이제 데이터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patient reported outcome이라고 해서 PRO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은 일종의 그 뭐 깔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특정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 하는 이야기들을 일종의 질문지 방법론이 있는 질문지의 깔때기에 담으면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그런 연구인데, 실제로 이제 뭐 노스웨스턴 대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PRO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에서 그런 라이센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법론들, 질문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제 차용을 해서 연구를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병행에서는 결국 저희가 그 의미를 가지려면 기관에서 그 환자들의 데이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뭐 질환에 따라 당연히 다르긴 하지만 특정 질환이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이제 뭐 투약에 관한 정보라든지 투약 이후에 어떤 그 식습관이라든지 또는 뭐 몸무게 변화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 세트가 있어서 환자들이 입력하는 데이터는 무조건 뭐 그 지금 느끼고 있는 걸 다 입력해 보세요라는 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 수요자부터 역산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뭔가 좀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대표님은 굉장히 좀 특별한 매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매력?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이슈를 좀 많이 다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이슈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뭔가 큰 이슈라든지 뭐 구속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런 뭐 잠시 하나 남아 있긴 한데 지금 그거 좀 마무리 좀 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잠시 후에 여러 이벤트 진행해 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오늘 좀 남아 있어요. 자, 바이낸스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체인 파트너스와 어떤 형태의 제휴도 없었다. 바이낸스와 체인 파트너스 대입입 거래소는 어떤 형태의 제휴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바이낸스는 허위 사실 및 스캠을 묵인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오 창펑 바이낸스 거래소 CEO가 체인 파트너스 설립한 거래소 데이빗과의 제휴를 부인하는 글을 자신의 트윗 계정에 직접 올렸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설명? 사실은 원래 이번 주 방송 오늘 방송에 바이낸스랑 전화 연결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 바이낸스 거래소 대표인 창펑이라는 분이 한글과 영어를 혼용해가지고 트위터에 직접 트윗을 하셨고 바이낸스에서 리트윗을 했었는데, 이 한글을 작성해 주신 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영식 씨 예전에 행사 MC 보신 적 있으셨잖아요. 네. 그 행사 주최하셨던 분이 이걸 한글로 번역해 주셔서 창펑한테 드린 분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직 표창민 대표님 쪽이랑은 제가 말씀을 한 번도 못 나눠봤는데, 바이낸스 쪽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원을 빼간 적도 없고, 그 직원이 미국에서 바비랩이라는 그쪽을 바이낸스 자회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와 그 직원의 합의하에 이제 가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일단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얘기를 하기로는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 했는데, 저희가 오늘 전화 인터뷰나 이런 거 전에 사전에 좀 그 준비를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퍼처민 대표님은 그겁니다. 분명히 우린 논의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너네들이 우리 그 직원들 빼가지 않았냐라고 말했고, 이 바이낸스 쪽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빼간 적이 없고, 그 말했던 그 직원 여직원은 지금 미국에 있는 바비라는 회사에 있는데, 바비의 대표 그 대표와 그 여직원이 그 두유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다. 거기까지만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트론토렌트 인수 뭔가 시너지 있을까요? 라는 질문 마지막 장에 준비되어 있는 거. 네. 네. 오늘 31일, 5월 31일 메인넷을 목전에 두고 있는 트론. 네. 이 P2P 파일 공유 어플리케이션 비트토렌트. 조만간 인수할 것으로 알려져 암호화폐 업계 주목을 받고 있네요. 네. 요거는 어떤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트론이 일단 메인넷이 오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트론이 메인넷이 오픈이 됐고 이제 거기서 됐나요? 오늘 됐나요? 된 걸로 알고 제가 거기까지도 확인을 못 하고 들어왔었는데 아마 오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예, 메인넷 오픈된 것 치고는 아직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메인넷이 오픈이 된다고 하면은 가격에 많이 반영이 원래 돼야지 정상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절대 약제는 아니겠죠. 네. 약제는 아닌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장을 봐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봤을 때 메인넷이 오픈된 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이게 반드시 가격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를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론, 뭐 이오스, 뭐 이런 것들 이런 좀 대형 플랫폼 코인들 중에서는 메인넷이 올라갔는데 저렇게 시장 흐름, 그러니까 약간 반향이 없는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아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토렌트 인수 관련 커뮤니티 글이 좀 올라와서 후비 인터뷰 팩트 체크 관련돼서 요거 좀 재밌는 얘기인데 사회자가 한국 교회들에게 할 말 있냐? 뭐 저스틴 행님 1억 명 이상의 신규 트론 유저를 마련할 수 있는 뉴스를 매일 전에 발표할 거다. 사회자 힌트를 달라. 저스틴 행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비 인터뷰 팩트 체크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트론에서 그 토렌트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토렌트. 예. 사실은 불법으로 다운받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공간이 사실상 P2P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탈중앙화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거를 그 트론에서 인수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상용화되어 있고 가장 그 탈중앙화된 그런 D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스틴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 후비랑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연사 섭외가 만약에 잘 된다면은 7월 달에 저스틴 선이 한국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주최하는지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비탈릭이랑 또 한 명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통화를 했었는데 그 3명 정도 하여튼 3명에서 4명의 거물급 인사들이 섭외가 되면은 7월 달에 바로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 만약 저스틴 선이 온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떨까. 예. 정부 공무원 암호화폐 행동 강령 지정에 관련된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 금지를 공식화했고요. 올해 초 금융감독원 직원이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구매,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하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했습니다. 네, 공무원 암호화폐 행동 강령 지정 요거 관련돼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뭐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저도 이 얘기를 알거든요. 예, 금융감독 직원이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하는 이런 사태가 사실 벌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주식이라든지 다른 자산 가치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제 해당 이거 다 시인을 했나요? 이분들이? 예, 이거는 시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서 첫 번째는 엠바고가 쳐진 보도 자료가 바깥으로 공개된 그러니까 내부 회의 자료가 바깥으로 공개된 경우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네. 같은 경우는 1월 26일이었어요. 올해 1월 26일인가에 정부에서 가장 그때 프레임이 가장 충격이 어떤 거였냐면은 가상화폐 거래소도 폐쇄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게 그겁니다. 근데 그 발언이 나오기 전에 대량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부터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정부 부처, 정책에 다루는 사람들은 이제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마라.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게 뭐 암호화폐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거기서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강령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슈를 좀 다뤄봤습니다. 네, 많은 얘기를. 오늘 이슈 이런 거 체크해 보시니까 우리 BJ님께서는 네, 어떤 좀 이게 보시면 그래도 주식이랑 좀 틀리지만 암호화폐는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네. 이런 뭐 느낌이라든지 좀 대충 간판을 좀 하셨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두 분의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다양하게 이용이 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뭐 어차피 그 규제라는 것보다는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면은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 가지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제가 이제 준비를 했던 거에 아까 그날 저희 쪽에서는 박살이 났습니다. 주식이 그러니까 그 관련된 주식들이 뭐 CTL이나 뭐 비덴트나 SCR 평가 정보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주식이 그날 그 뉴스 그러니까 엠바고가 나왔던 것보다 엠바고 했던 것보다 아마 먼저 하나가 한쪽에서 터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가가 빠지는 거를 저희는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다른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영역이 네.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 솔직히 이건 이제 그 많이 항상 어른들이 했던 말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네. 뭐 진짜 주식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신빙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고 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주식을 14년 차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바닥도 찍어보셨다고 했었죠? 예, 바닥까지 갔다 왔고 네. 바닥에 바닥이라면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그럼 진짜 뭐 정말 야 이거 진짜 이건 뭐 생활비 정도도 없을 정도로 아니요 생활비가 아니고 빚을 억 단위로 이제 지는 단계죠. 아 자꾸 흑 역사를 아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의 현재 상황을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지 그 사실 말이 몇 억이지 뭐 한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5억을 빚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사실 마음의 부담감과 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술 먹고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프리토킹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네. 회원님들이 물어봐요. 이제 그런 걸 물어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할 거면 그만둬라.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침에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한 11시, 12시까지 계속 차트 돌려보고 시장 보고 공부하고 뭐 지금 여기 뭐 코인 전문가들 마찬가지죠 공부하시는데 지금 제가 딱 와서 보면서 개발자 느낌이 팍 들었거든요. 저도 개발자니까 프로그래머 출신이거든요. 근데 막 느낌이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거짓말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일만